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매미의 애벌레인 굼벵이는 구더기와 비슷해서 보기에도 징그럽고 더럽기가 짝이 없을 정도이에요. 그러나 그 매미 애벌레는 2주에서 한 6주 만에 알에서 부화가 돼서 짧게는 2년에서 한 6년, 길게는 13년에서 무려 17년 만에야 성충이 되어서 허물을 벗고 여름에 소프라노를 풍미하는 매미가 된다라고 하지요. 이렇듯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하늘을 날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매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맑은 이슬만 마시다가 불과 일주에서 길어야 3주 만에 그 생명을 마친다라고 하네요. 한편 단조나 달량이다라고 부르는 개똥벌레는 거름더미 속에 알을 낳아서 두염에 그 열로 부화를 하고 또한 그 두엄더미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자라다가 1년여 만에 개똥벌레가 되어서 하늘을 날며 반딧불을 반짝이게 된다라고 하지요. 이러이 여름에 음악을 울려주는 매미나 은하수와 같이 여름밤에 불을 밝히는 개똥벌레도 모두 더러운 곳에서 자라나기는 했지만 결국 깨끗함으로써 여름의 밤과 낮을 수놓는다고 하네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르게 배우고 인격을 도야해서 참인간이 되지 않으면 군뱅이나 거름더미 애벌레와 다를 바가 없이 남에게 천한 대접을 받는데 살아오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마음의 죄업을 닦고 바른 진리로 자신의 성품을 갖춘다면 존경받는 인격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어려운 시련을 극복한 분들일수록 더더욱 그 가치는 증폭되리라는 생각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아무리 지금에 처한 시련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묵묵히 내일을 향한 전진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교기초교론의 새로운 단계에서 부처님께서는 라자그리야성의 설법을 마치고 나오시다가 소떼를 몰고 성하러 들어가는 무리들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도 기약 없이 곧바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지만 그 이치를 까마득히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집착을 해서 쾌락을 탐하고 몸을 기르고 향락에 빠져 서로 치받고 있으니 저 어리석은 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던 내용과 약 2년여 정도 동안 불교 공부를 하신 불자님들의 생활 불교인들의 자리 또 불교의 올바른 인식 삼륜의 청정과 불교와 행복 등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수행으로 자신을 만드는 수양문과 우리 불자의 목적과 불자의 실천 강령 우리 불자의 실현 목표회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보고 다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보왕 삼매론과 또한 우리 경전의 결집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양문을 살펴보면 오늘 자신이 빈천하거든 전생에 내가 베풀지 않았음을 알고 자식이 그대를 돌보지 않거든 내 부모를 편히 봉양치 않았음을 알라. 남의 고통에 면하고 학착스레 재물 모아 자식 줄야 하였거든 일시에 재가 되어 허망할 때 있을 것을
각오를 하라. 상대는 내 거울이니 그를 통해 너를 보라. 빈천한 자 보이거든 내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고 베풀고 부자를 만나거든 베풀어야 그와 같이 될 것을 알라. 가진 자 보고 질투 마라. 베풀어서 풍요롭고 없는 자 보고 비웃지 마라. 베풀지 않으면 너 또한 그러하리라. 현세의 희비애락 뿌린 자도 거둘 자도 역시 또한 너이려니 뿌리지 않고서 어찌 거두랴. 근본이 썩어지면 부부 자식 함께 없다. 단촐하다 좋아 마라. 부모 동기 몰라 하고 내 욕심만 채워 살면 다음 생에 어딜 가랴. 천지 못학 고독해서 외로워서 어찌 살며 오손도손 화목한 집 서로 돕자 만났어라. 고통이라 미워하면 지척 부모도 원수되고 불구자식 안았거든 불효부모 과본이라. 내 몸이다 내 입이다 마음대로 하였더냐. 내 몸이 도끼되고 내 말이 비수되어 한 맺고 원수 맺어 다시 만난 것이 이 세상 너의 부모 부부자식 알겠느냐. 전생선압 모든 업장 지은 자도 너였었고 받는 자도 너이니라. 오는 고통 달게 받고 좋은 종자 다시 심어 이 몸받아 환생거든 즐겁게 가꾸어라. 짜증내고 원망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 감사하게 받아내면 극락천당 예 있으니 마음 두고 어딜 가서 무얼 찾아 헤매는가. 천삼나 지만상이 도시다 심중이라. 처자를 사랑하고 부귀를 소망하는 마음을 옮겨 좋은 법과 나쁜 벗을 사귀고 부모를 섬기고 자타를 구하는 가장 큰 힘과 파멸의 칼날 또한 내 속에 있나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인가. 예, 우리 불자의 목적은 자각각타 강만의 성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불의 보답은 중생제도 있고 그것은 또한 전법을 통해서 성취가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 불교학의 지능에 마땅히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것은 의욕 있는 신진학자들의 양성 또한 그들을 통한 자유롭고 깊이가 있는 이론적 연구와 발표가 요청이 되고 또한 용기 있는 불교쇄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복을 얻기 위해 불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된 불사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이러한 타파적인 문제점들을 과감히 드러내서 정정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한편 우리 불자의 실천 강령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는 스스로가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해서 보살 행을 닦아야 할 것이에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처음으로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거라라는 뜻으로 호명보살이라고 했는데 보살이라는 것은 바로 범어로 보디사트바의 음역, 보리살타의 줄임말로서 깨달은 중생, 깨달을 중생을 뜻하지요. 또한 무상보리를 구해서 중생을 이익해 하는 사람, 모든 바람이래 행을 닦아서 미래의 불타의 깨달음을 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한 자각이란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올바른 인격 완성을 나타내고 보살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과의 성취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리 있다가 원만한 커다란 대행으로서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의 육바라밀의 행업 또한 보살의 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요.
다음 실천 강령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는 자리 이탈을 완성시키고 이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 희사의 즉 사무량심의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 것이. 바로 자리 이탈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자리고 또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타인데 소승은 자리를 위주로 하고 대승은 이탈을 위주로 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먼저 남의 이득을 위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게 하는 자리 이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편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자애로운 마음, 중생의 기쁨을 주려는 마음인 바로 자무량심과 슬퍼하는 마음,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인 비무량심, 또 기뻐하는 마음, 중생의 낙을 얻게 하는 마음인 희무량심, 또한 평등한 마음, 친함과 원수의 구분이 없는 평등심인 사무량심, 즉 자비, 희사 네 가지의 한량없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불법승의 삼보에 대한 예경심과 더불어 삼보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에요. 삼보란 부처님의 불보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보,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승가, 제가의 모든 수행 집단을 우리는 승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 네 번째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서를 읽는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다음은 다섯 번째로 우리는 정기적인 수입액 중에 일정액을 절의 유지 발전과 선업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보시하는 생활을 체질화해야 할 것이에요. 보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범어 다나의 번역으로서 단나라고도 하는데 베푼다, 나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여섯 번째로 우리는 배워 익히고 깨달아 알게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 베풀어서 포교 전법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에요. 또한 다음은 일곱 번째로 우리는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의 터전임을 명심을 해서 실천생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죠. 다음 이제 우리의 실현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산중의 은가한 불교에서 점점 도시 속으로, 사회 속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개척적이고 적극적인 대중불교로 전환을 해야 하고 기복 위주, 미신 조작 등 예배와 기도만을 강요하는 불교에서 적극적인 신행의 바탕이 위해 올바른 부처님 교리를 봉행하는 행지구비 이륜을 정착을 시키고 다음 무리한 대작불사를 유행시키는 불교에서 정법구현을 실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불불사를 지향을 하고 다음 어려움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절을 찾는 신앙 형태에서 정기적인 법회 참여와 교리습득에 의한 자각, 각타, 각행 원만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것이에요. 또한 사찰 운영방식, 교육체제 등의 구시대적 불교에서 현대적 수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방식의 폭넓고 깊이 있는 사찰 운영방식을 지향을 하고 다음 여섯 번째로 중생구제 사회군의 사명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바로 사회사업과 봉사를 통한 사회기여 또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행해야 이것이 바로 포교의 일환이기도 하고 생활불교의 개념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한편 올바른 정법의 이해와 청소년 어린이 세상육성에 아낌없는 후원이 시급하고 우리 불교를 현대화해야 하는데 바로 현대화라는 것은 건물 현대화가 아니라 정신적인 또 여건적인 제도적인 것이 현대화가 돼서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현대인의 감각에 알맞는 그런 불교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불교를 대중화해야 하는데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또 언제나 전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행을 할 수 있는
불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또한 우리 불교를 생활화해야 되는데 득실을 논하지 말고 바로 육화경영의 화합으로 노력을 하고 모든 생활을 가진 사람들 각자 각자에게 그 생활을 가치화하게 될 때 비로소 불교의 구경 이상은 실현되는 것이죠. 다음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보왕삼매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려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하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분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저 앙골마라와 제바달다의 무리가 모두 반역된 짓을 했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두 수기를 주셔서 성불케 하셨나니. 어찌 저의 거슬리는 것이 나를 순종함이 아니며 저가 방해한 것이 나를 성취하게 함이 아니리요. 요즘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보지 못하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포배를 잃어가게 되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다음은 경전의 결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부처님의 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45년간 중생들에게 설법한 내용을 기록한 성전이에요. 경전은 원래 고대 인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즉 범어나 지방방언인 팔리어 등으로 기록이 되었다가 불교의 확산과 함께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한자 문학권인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문 경전을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기록이나 보관 또는 명문화시키려 하지 않았고 부처님 임묘로 부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형성이 되자 부처님 제자들이 바로 각자가 기억하고 있던 부처님의 말씀과 내용에 대한 견해를
통합시켜야 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경전을 결집하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전의 제일 결집은 두타제일의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해서 계율을 가장 잘 지켰다는 우파리 존자가 계율 하나하나의 항목을 배우고 또한 설법을 제일 많이 들은 안한 존자가 교리 부분을 암송을 하고 모임에 참석한 500비구 전원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이에요. 이후 여러 차례 경전 편찬 모임이 있었는데 공인된 설법 내용들이 암송으로 전해내려오다가 기원전 1세기경부터야 비로소 문자로 정착이 돼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지요. 경전의 결집을 보면 바로 경전의 결집이란 합송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임묘로 제자들이 모여서 바로 유교의 산실을 맡고 또한 우리 불교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원하여서 정리하고 집성을 함으로써 교법 전승에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한 일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총 6결집으로 나누는데 제1회 결집은 500결집 또는 상좌결접이라고 하기도 하죠. 부처님께서 임멸하시던 해 바로 BC 486년 왕사성의 치료굴에서 마가섭을 상좌로 하고 안한 우파리 존자와 500비구가 모여서 확정을 했는데 이때는 경과 유례 결집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 결집이 700결집이다라고도 하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후 100년 뒤 배살리성에서 야사의 제의로 700장로 비구의 운집에 의해서 열렸는데 이때는 14비법조사 유례 전체적인 교정을 했던 그런 결집이었고 세 번째 결집은 우리가 1000결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235년 즉 아쇼카 왕 즉위 17년이 되던 해에 이때 왕의 동생인 목건년자 제수를 상좌로 해서 1000비구를 모아서 파타리푸트라성에서 법장을 확정을 했는데 바로 처음으로 경율론 3장을 확정을 하게 됐죠. 다음은 이제 4회 결집인데 4회 결집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 설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경에 500보살을 모아서 가전연 나한을 상좌로 하고 마명보살을 상수로 해서 아비달마 비바사론 100만 개송을 지었다 하고 두 번째 설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400년경에 건타라국에서 세우가 상수가 되고 500나한을 집합해서 오바제릉론 10만송을 지어서 경장을 해석하고 바나야와 아비달마 비바사론 각각 10만송을 짓고 율장과 논장을 해석을 해서 모두 30만송을 편집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경율론의 결집이지요. 다음 다섯 번째 결집인데 이건 대승경전의 결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보살처태경에 보면 부처님 돌아가신 후 7일 만에 대가섭이 500여 아라한을 소집하고 10만세계로부터 8억 4천의 아라한들을 바로 쿠시나가라 사라상수관에 운집을 해서 보살장, 성문장, 계율장을 결집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부처님의 경법이 구족되었다라고 하고 또한 지도론에 보면 문수와 미륵 등 대보살이 안한과 함께 처리산에서 대승의 3장을 결집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승 3장은 바로 기사굴산에서 결집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결집인데 제6회 결집은 다란이 즉 진언의 결집이라고 해요. 진언의 결집은 8만 4천의 법장을 5분으로 나누어서 결집을 했는데 그것은 첫째 소자람, 둘째 비나야, 셋째 아비달마, 넷째 반야바라밀다, 다섯째 다라아니문 등이죠. 경전은 이렇게 여섯 번에 걸쳐서 모두 편집되었고 그 가운데 율장 또는 증보, 삭감의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날마다 부처님 법에 의해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차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드렸습니다.